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언제쯤 출시가 될지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모델 라이젠 9000 시리즈 CPU를 패밀리 분들과 함께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8월 8일 오후 10시 이제 엠바고가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오픈이 되는 그런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보실 CPU는 라이젠 9600X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젠4 7000대 CPU하고 9000대 CPU하고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 모양 뭐 이런 건 똑같아요. 제가 업체에서 9950X나 9900X를 좀 대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모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여받은 CPU는 라이젠 9600X 제품이고요. 9600X CPU하고 장착 테스트할 메인보드 MSI B650M 박격포 와이파이 두 가지 제품은 MSI 코리아에서 대여를 해주셨어요. 제공은 아니고 대여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고 반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9600X CPU를 가지고 며칠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 우리 패밀리 분들께 9600X는 기존 7600X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를까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MSI B650M 박격포 와이파이 그리고 MSI X670E 토마호크 와이파이 그리고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X670E 플러스 와이파이 메인보드 3장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고요. 제가 메인보드를 한 장이 아닌 세 장을 가지고 테스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9600X 어떠한 스펙인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문서로 작성을 좀 해놨습니다. 7600X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젠4 방식의 7600X 5나노 공정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9600X는 4나노 공정입니다. 7600X는 젠4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9600X는 젠5. 코어는 6코 12스레드, 6코 12스레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7600X의 후속탄이 9600X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TDP, 전력 소모량이죠. 기존 7600X CPU는 TDP, 전력 소비량이 105W예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9600X는 TDP가 65W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서 발열이 좀 낮아졌다. 온도가 착하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패키지 온도는 142W, 9600X는 패키지 온도는 80W 정도 됩니다. 클럭 똑같아요. 최대 클럭 5.3기가, 캐시 38MB, 9600X 5.4기가 38MB. 캐시도 똑같고요. 클럭도 거의 똑같습니다. 5.3기가, 5.4기가. MSRP 출시할 때 가격 $299. 이건 예상가입니다. 정확하게 공시되어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예상가가 $229. $229면 하나로 따지면 317,0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부가세 붙고 관세라든지 이런 세금 붙고 하면 예상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예상가는 한 38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7600X 가격이 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품 박스가. 멀티팩은 좀 더 싸죠. 멀티팩은 뭐 한 3-4만 원 이상 싸던데 어찌됐든 박스로 해서 현재 유통가는 33만 원. 얘는 예상가가 한 38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9600X 시네벤치 제가 돌려봤는데 싱글 타워로 돌려본 거고요. B650M 박격포에 팬 두 개에 싱글 타워로 장착을 해서 돌려봤을 때 최고 온도 71.9도 나왔습니다. 전력 소비량은 87.8W. 많이 착해졌죠. 패키지 온도기 때문에 거의 한 140W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87W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온도도 떨어지면서, 자 그럼 성능은 어떻게 됐냐. 7600X 시네벤치 시 싱글 점수가 1954점,
멀티가 14,433점. 일반적인 보편적인 값이거든요. 9600X 돌려봤더니 싱글은 2,217점, 멀티 점수 16,657점. 제가 여러 번 테스트했을 때의 값이에요. 기존의 7600X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싱글도 마찬가지고 멀티도 그렇고 약 한 15%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 오, 괜찮죠? 온도도 떨어지면서 성능도 올라가고. 그리고 JEDEC 국제 메모리 표준 협회 기준으로 했을 때 5200MHz까지 표현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9000 시리즈 라이젠 CPU는 기본 베이스가 5600MHz입니다. 기존에는 5600이 지원이 안 되니까 라이젠이. 그래서 좀 안정적이게 쓰려고 4800 또는 5200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굳이 4800이나 5200을 사용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라이젠 CPU 사용을 할 때 5600MHz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봐서는 오히려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제가 서두에 보드를 세 종류를 테스트해 봤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일단 여기에 있어요. 5600MHz. 아직까지 9000T CPU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바이오스들이 베타 버전이에요. 현재 지금 베타 버전 나오고 있고 지금 출시되어 있는 베타 버전으로 650 또는 X670E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보니까 5600MHz로 바로 인식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4800으로 인식을 합니다. 기존 7000대 CPU를 장착을 하면 5600 메모리 꽂으면 5200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9000대 CPU를 꽂았을 때 5600을 꽂으면 기본 베이스 4800으로 인식을 하더라. 요게 조금 저도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러지? MSI 쪽에도 제가 문의를 해보고 해봤을 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정보 들어온 건 없고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에이서스 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드 3장을 테스트 해본 거거든요. 동일하게 4800으로 인식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바이오스 정식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새롭게 출시될 850 보드들 있잖아요. 850 메인 보드는 바로 5600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650 보드나 670 보드도 아마 개선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 나오는 라이젠 9000대 CPU들은 5600MHz 메모리들이 기본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정도 돌려봤거든요. 테스트 해봤을 때 확실히 온도는 낮아졌다. 일반 싱글타워 공랭으로도 충분하다. 전력 소비량도 떨어졌다. 멀티 싱글 점수 성능 향상됐다. 온도 떨어지고 성능 높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괜찮아졌다. 지금 9000대 CPU들은 메모리가 최대 8000MHz까지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튜닝 메모리 사용을 할 때 8000까지 지원되면 그것도 성능 향상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00X는 공랭을 써도 될 거로 보인다. 공랭을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실물을 보지 못해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9900까지는 듀얼 공랭, 준 대장급 공랭 사용 시 충분하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MSI B650M 박적포 와이파이 보드에 라이젠 9600X CPU 장착을 해서 잠시 한번 켜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격포 와이파이 메인보드에 9600X CPU 장착을 했고요. 서멀은 국산 AMAC 서멀 도포를 했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SN코어 클래브 5600MHz 16기가 두 개 장착을 했습니다. 쿨러는 싱글타워 쿨러고요. 사이드 팬 두 개짜리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싱글 공랭 사용을 했습니다. 바이오스 첫 화면이고요. 현재 새로 나온 라이젠 9000대 CPU를 인식 지원되려면 7월달 버전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MSI 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4년 7월 기준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라이젠 9000대 CPU 인식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메모리 기본 베이스 보시면 4800MHz로 뜨죠. 여기에 7600이나 7600X CPU를 장착을 하면 5200으로 뜨거든요. 근데 오히려 메모리가 4800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아직 제조사에서도 모르더라고요. 아마 베타 버전 바이오스가 이어서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정식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그 대신에 제가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MSI 메인보드인 경우에는 메모리 트라잇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건 얘는 6000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지원폭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시작되는 게 6000이에요. 6000부터 8200인가? 쭉 내리면, 그죠? 8200까지 뜹니다. 튜닝 메모리 장착했을 때 820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5600이 없기 때문에 전 트라잇은 캔슬하고, DRAM 스피드를 5600으로만 잡아줘도 저장하고 나올게요. MSI 보드인 경우에 DRAM 스피드 5600으로만 잡아줘도 이런 식으로 DRAM 스피드 5600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일주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돌려보고 테스트해보고 해봤을 때 DRAM 스피드 5600으로 잡고 사용을 해도 메모리 5.6.7 또는 TM5 다 통과합니다. 에러 안 나요. 5600으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셔도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야, 이거 MSI 보드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보드 3장을 테스트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거는 꼭 MSI 보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에이서 스터프 게이밍 X670-E 그 보드에서도 동일해요. 현재 나오는 650 메인보드, 670 메인보드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 베이스는 4800으로 뜹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브랜드에서 나타나는 문제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 거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새로운 보드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850 메인보드를 사용하면 바로 그냥 5600으로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시네벤치 돌려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거의 비슷합니다. CPU 전체 소비 전력 87.8W 들어가죠. 현재 온도 67.9, 68도.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서 한 70도, 71도까지는 찍을 거예요. 상당히 온도가 착하다. 발열이 정말 낮아졌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야, TDP가 65W라는데 왜 87W나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TDP하고 패키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도 엄청 착해진 거예요. 이 공랭 하나로 해결이 되니까 많이 착해진 거죠. 자, 오늘은 새로 출시되는 라이젠 9600X CPU를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은 뭐 AS 하는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JEDEC 표준 메모리 5600MHz 지원이라는데 과연 언제쯤 기존 650보드나 아니면 X670보드에서 지원을 할까? 뭐 그런 부분하고, 금액, 과연 가격대는 얼마 정도에서 출시가 될까? 이런 부분이 제일 관심사죠. 사용자분들은 가격이 제일 관심사가 될 거고, 뭐 이런 것들 제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요. 7600X하고 새로 나오는 9600X하고 비교를 해봐도 일단 온도 정말 착해졌어요. 성능 15% 향상. 이 정도만 봐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당분간 라이젠이 인기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바라본 입장에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B650 또는 X670 또는 X670E 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 선택을 잘 하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메모리는 뭐 그렇다고 쳐도 X670E 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850보드, 새로 출시되는 850보드하고 동일하거든요. 안에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물론 달라지는 게 하나 있긴 해요. USB 4.0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USB 4.0 당분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거든요. X670E 메인보드나 새로 출시되는 850 메인보드나 거의 동급이다. 그러면 X670 E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 선택을 잘 하셨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오늘은 우리 패밀리 분들께 새로 출시된 라이젠 9600X CPU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 올라올 거예요. 영상도 참고하시고 새로운 정보들 보시면서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젠 CPU 조립을 망설이시는 분들, 7000대에서 새로 CPU가 나오니까 기다려야지 해서 좀 기다리셨던 분들,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600X 테스트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MSI 코리아 감사하고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